적혀있는 문장 성분 필기하면서 뽀빠이야 뽀빠이, 뽀빠이와 위대한 시금치. 뽀빠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캐릭터이다. 그는 get, 얻는다. 그의 슈퍼파워를 by ing 뭐뭐 함으로써니까 먹음으로써 시금치를. 웬 세모하고 뽀빠이가 became popular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in the 1930년대 미국에서 이제 주절 많은 아이들이 시작했다 먹기를 시금치를. 크리스탈 시티는 텍사스에 있는 크리스탈 시티는 이 주어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계속적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동사가 이제 빌트 밑에 줄에 빌트. 텍사스의 크리스탈 시티는 근데 그 시티가 불려졌다. 불려지는 스페인 수도, 아 시금치 수도, 세계의 시금치 수도로 불리는데 이분 심지어 지었습니다. 동상을, 뽀빠이의 동상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적 용법은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가운데 들어가서 해석이 텍사스의 크리스탈 시티는 불리는데 세계의 시금치 수도로 불리는데 심지어 지었습니다. 뽀빠이의 동상을. 다음 비록 eating이 주어예요. 시금치를 먹는 것이 will not give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슈퍼파워를. 주절 시금치는 여기서 더즈 강조 없어도 되는 거 강조는 항상 정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nutrients 영양소를. 그리고 요거 그것은 실제로 여겨집니다. 수동태 여겨집니다. 10개의 가장 건강한 식품들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On the planet 지구상에서. 그리고 여기서 consider이 지금 수동태니까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by 다음에 행위자는 생략이니까 일반으로 치고 people로 하면 되겠죠. 이거 위에 적으세요. people 하고서 동사 is니까 그냥 바로 people actually consider 하고서 목적어가 목적어가 이쪽 주어로 간 거니까 it 하고 여기 목적 보호였으니까 one of the 쭉 끝까지 쭉 플라닛까지 똑같아요. 이거 적어주고 이해하고 그 다음 본문이 시금치는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다 놀라운 방식으로. 그것이 absorb 흡수할 때 물을 흡수할 때 시금치가 이제 땅에서 자라니까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물을 흡수할 때 시금치는 또한 흡수합니다. 많은 다른 것들을 토양으로부터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흡수한다. 어떤 과학자들은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특성을 시금치의 특성을 부사의 목적 찾기 위해서 폭탄을 시금치가 폭탄을 찾는데도 사용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 3과에서 메인 문법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을 어떻게 알아보면은 명사가 있고 명사 바로 뒤에 ing나 pp나 형용사가 있으면 이 사이에는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생략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ing냐 pp냐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which 뭐 비동사니까 만약에 pp면 여기가 수동태가 돼버리겠죠. 수동태가 돼버리면 여기 목적어가 안 오겠죠. ing는 타동사라면 여기 목적어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ing인지 pp인지 알아보는 방법 물론 해석으로도 알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따져가지고 ing다 pp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해 안 되면 이따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자 그럼 여기서 명사가 나왔네 pp가 나왔네 아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which are 이렇게 써주고 다시 한번 어떤 과학자들은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특정을 시금치의 특성을 찾기 위해서 폭탄들을 근데 폭탄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피피니까 뒤에 목적 안 없고 이렇게 전치사구 땅 속에 숨겨져 있는 폭탄들을 찾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데이는 과학자들은 만듭니다. 특별한 시금치 식물을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센서를 가지고 있는 어디에 그 시금치의 나뭇잎 잎에 센서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식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플랜츠 식물들이 썩업 흡수할 때 자취를 폭탄의 자취를 흡수하면 시금치가 다른 것도 흡수한다는 특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폭탄으로부터의 자취를 흡수하면 이 센서가 빛납니다. 자 다음 당근이에요. 세계 2차 대전에서의 당근들. 1940년대에 로열 영국이에요. 영국 해군은 디피티드 패배시켰습니다. 독일 군들을 모동안에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사용함으로써 레이더 시스템을 영국 정부는 원했습니다. 유지하기를 여기서 3형식 끝인데 이 킵이 또 5형식으로 쓰여서 이게 목적어 이렇게 목적보어 뭘 유지하냐 이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정부는 퍼블리시드 이건 출판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article 신문에서의 기사를 냈다예요. 영국 정부가 기사를 냈습니다. 어느 article 한 기사를 신문에 그래서 이 그 기사가 뭐라고 쓰였냐면은 여기서 기사가 말하다가 쓰였다로 해석을 하면 돼요. 영국 파일럿들은 improved 향상시켰습니다. 그들의 night vision 야간 시력을 뭐 때문에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많은 당근들을 이게 사실일까요? 뻥일까요? 뻥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밤에는 비행기 전투기 타면 밤에 잘 안 보이니까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긴 건데 우리가 영국 얘네 독일군한테 우리 레이더 시스템 사용해서 이겼지롱 하면 얘네도 따라하게 되잖아. 그럼 자기네들이 또 나중에 싸우면 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뻥으로 숨기고 우리 당근 많이 먹어서 야간 시력 좋아져서 너네 이긴 거야 이렇게 신문에다가 뻥을 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리고 begin 시작했습니다. 먹기를 비교급 강조 that 훨씬 더 많은 당근들을 than before 전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야간 시력을 먹음으로써 많은 당근들을 not really 그렇진 않지만 당근들은 contain 포함합니다. 많은 비타민 A를 그리고 그것은 강조해요. 이거 정말로 유지시킵니다. 우리 눈을 건강하게 Y 붙으면 형용사 여기 헬스에 Y가 없으면 명사 자 미래에 당근들은 사실 사용되어질지도 몰라 전쟁에서 자 스코틀랜드 연구자들은 디스커버드 발견해왔습니다. 방식을 way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무조건 형사정 용법이고 turn이랑 into랑 연결시켜주고 여기 turn A into B 적으세요. A를 B로 바꾸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당근을 매우 강하고 가벼운 물질들로 바꾸는 방법을 발견해 왔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can be used to make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battleship 전함을 여기서 is은 뭐예요? 당근이 아니에요. 당근이 어떻게 전함을 만들어? 이거 지금 매우 강하고 가벼운 물질들 이거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매우 강하고 가벼운 물질이 심지어 사용되어질 수 있다. 뭐뭐한데 만드는데 전함을 이 새로운 물질은 이미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만드는데 스노우보드와 자전거에 다음 요번엔 토마토 Scariest Vegetables 가장 무서운 야채인 토마토 우리 모두는 압니다.
토마토가 좋은 거, 우리의 건강에. 이렇게 여기 명사, y 없으면 명사, up until the, 하지만 1800년대까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토마토가 were poisonous, 독성이 있다고. 1820년대에 한 남자, 또 나왔네, 명사 나왔네, 피피네. 근데 피피인데 여기 목적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name은 오형식 동사. 얘가 원래 목적 보호였으니까 그대로 와야지. 그래서 한 남자, who was named, 이름이 로버트 존슨이라는 한 남자가 원했습니다. 입증하기를. 토마토가 안전하다는 것을. to eat, 형용사 수식, 부사의 형용사 수식, 먹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는 먹었습니다. 토마토 한 바구니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나왔네, 명사 나왔네, ing 나왔네,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who were 생략.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모두 예상했어. 그가 죽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참고로 happen, 자동사. since ever then, 그때 이후로 미국인들은 즐겨왔습니다. 먹는 것을, 토마토를. 인조인은 무조건 동명사, 목적어 동명사만 되죠. 우리는 노런 걸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우리는 여기까지 다 동사 be afraid of, 두려워하다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하지만 어떤 곤충들은 are 여전히 무서워합니다. them, 토마토들을.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유지시키기를 원한다면, 곤충을 keep away from은 뭐뭐로부터 떨어뜨려 놓다니까. 곤충을 여러분의 방으로부터 떨어 놓고 싶으면은 place, 주절에 이제 명령문, 동사, 위치시켜라, 두어라. 으깬 토마토 한 그릇을, 코너에, 여러분의 방 코너에 두어라. 곤충들은 will not come, 오지 않을 것이다. 토마토 근처에. 자, 그리고 여기서 밑에 no longer 더 이상 못못이 아니는 not any longer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원래 본문에 no longer이 이렇게 왔는데 not을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any longer로 바꿀 수 있어요.